높고 청명한 하늘이 가을이 왔음을 말합니다. 어느 때보다 따뜻한 햇살 아래 반짝이는 억새가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합니다. 서울의 가을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은 서울 하늘공원입니다. 어린아이의 키보다 높게 자란 억새풀이 서울 억새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서울 억새축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억새길을 걸으며 저마다 추억을 남깁니다. 기분이 좋고 너무 그게 상쾌합니다. 가족이랑 같이 오니까 너무 좋고 날씨도 좋고 기분까지 덩달아 좋아지네요. 억새축제 기간 하늘공원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렸는데요. 얼굴에 예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나무를 이용해 목걸이도 만듭니다. 꽃잎을 이용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받침도 만들었습니다. 얼굴에 꽃 그리니까 좋아해요. 억새꽃도 보고 이것도 만들 수 있어가지고 재밌었는데 제 여자친구랑 이제 어머님이랑 저희 어머님이 받아가지고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억새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도 있습니다. 평소 하늘공원은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 출입이 통제되는데요. 서울 억새축제 기간 동안에는 밤 10시까지 개장해 평소보다 더 오래 서울의 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억새밭을 물들이는 색색의 조명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연과 함께 억새축제를 보니 가을 낭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조명도 있고 해서 또 낮이랑은 많이 틀리고 눈치도 있고요. 색깔도 또 알록달록하게 비치고 분위기도 있고 써서 참 좋네요. 낮에는 억새가 이제 하얗게 그렇게 보였었는데 밤이 되니까 야경을 비춰주니까 하얗던 억새가 노랗고 빨갛고 파랗게 하니까 꽃밭에 온 것 같아요. 굉장히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네요. 유난히 짧아 더욱 아쉽게만 느껴지는 가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늘공원을 찾아 깊어가는 가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TBS 리포트입니다.